저승사자 역할을 맡은 천의 얼굴 신현준입니다. 20살 때 데뷔했는데 상품이라 가수 처음 써봐요. 아니 우정 출연은 우정이 있는 사람들이 출연하는 거잖아요. 저를 왜 불렀어요? 왜 불렀냐고요, 저. 뭐 친하지는 않지만 쇼 윈도우지만 그래도 정준호 씨가 하는 작품 음원차 나왔습니다. 손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. 알았어. 너 겁이 아니냐? 제가? 어? 현준이? 와 대박이다 씨. 와 너 겁. 이거를 시청률 20% 올려놓으라고 이 장면에. 알았다고. 안 하면 출연료 다시 뺏어와요. 알았다고. 받지도 않았다고. 뭘 그리 호들갑이냐? 아, 고모님. 와, 이랬네. 어이 그만 이놈 시키고 너 이 새끼 어 얼마만 있냐 이게? 왜 이렇게 욕해도 돼? 방송이 너 요즘에 새끼 방송 나가요? 아 새끼 방송 나가요 요즘에? 그만 이 새끼 이거 야 너 이 자식 이게 얼마만 있냐? 야 너 저 진짜 오랜만이다 뭐야 대사 똑바로 해 뭐 어떤 대사를 정확하게 해야 내가 줄 거 아니야 너는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겠어? 난 다 모르는데 자, 둘, 셋 어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니? 거기 최고비 아니야? 너 현준이? 너 거기 맞지? 너 이놈의 자식 이게 얼마나 있냐? 와요! 야! 대야! 아 진짜 오랜만이다! 야 가만 있어봐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래 차가 더 길어졌네 야 너도 대가리가 훨씬 더 커졌네 너 더 얌생이 같아졌어 어? 아 진짜 마음대로 하고 양세 진짜 고맙다 저 어쩌다 그냥 저승사자야. 뭐 마실 거라도. 아, 믹스커피. 믹스커피? 응. 어, 저기 마실 거 좀. 아, 믹스커피. 예, 예. 왕발이가 시켰어! 왜 말이라고 그래? 나같은 사람들 하고 있어! 누가 시킨다고 안 해버릴 야구 배틀을! 술 먹었어?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. 삭제질 하다가 발을 삐끗하고 화가 안 나! 화가 안 나? 야 촬영하기 좋은 날이네.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너무 우리 삶이 감옥과 똑같아 말할 것 같아. 감옥과 이미 아는 사람 보다 있어요? 아 그래. 아, 그래 좀 우리 한 편하지. 아.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내려오셔서. 와 깜짝이야!